보이시나요? 자, 요 화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진행했던 건데요. 뭘 이제 좀 뽑았습니다. 챗GPT로 이제 가보면요. 이 챗GPT라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사실은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인데요. 원래 그 모델에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프롬프트 샘플이에요. 뭐냐면 챗GPT한테 뭔가를 질문하고 생성하게 하는데 특정하게 뭘잘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프롬프트들이 미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좋아요도 있고요, 코멘트도 있고 해서 미리 만들어져서 설정된 겁니다. 근데 저는 요 버전으로 안 하고요. 제가 직접 여기 밑에 잠시만요, 얘가 화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조금 줄여서요. 여기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뭐 타자를 쳐도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다들 해보시면 돼요. AI.com. 자,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자동으로 번역되게까지 나온 거고요. 한글로 다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도 얘가 잘한다는 거 아시겠죠? 순식간에. 자,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더 많이 배우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몇 가지 팁입니다. 알고 싶은 것을 명확히 질문하십시오. 어쩌고저쩌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세요. Yes, No가 아니라 좀 더, 잘 열린 형태로. 그다음 유도 질문을 피하십시오. 후속 질문을 하십시오. 상대를 존중하고 맥락을 고려하세요. 이렇게 이제 되게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아시겠지만 우리 구글 검색이나 뭐 네이버 검색 이런 걸할때 나오는 답변을 순식간에 얘가 추려서 해주니까 놀라운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더 있지만 다른 거 한번 질문을 좀 이거 전문 영역입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철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빨라요. 자,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철학을 공부하는 건 보람 있고 풍요로운 경험이 될수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벅찰 수도 있습니다. 네, 궁시렁궁시렁. 입문서 읽기, 특정 관심 분야 선택, 네, 기본 자료 읽기, 메모하기, 자료에 참여, 토론 그룹에 가입, 수업 듣기. 제가 며칠 전에 질문했을 때는 이거보다 좀더 짧고요, 약간 엉뚱한 답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어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문맹이고요,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수정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뭔가 더 그럴듯한 형태로 이제 답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대충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 답변을 하면 그럴듯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번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중학생이 읽을 만한 경제 입문서 세 권만 추천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 던졌고요.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아, 뭔가 이게, 예, 레모네이드 전쟁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투틀 트윈스 앤드 미라큘러스 펜슬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E is for economics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검색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책이 있다고 나오네요.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이 굉장히 다른 게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저한 책이 나왔습니다. 공저. 예,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엉뚱한 대답이
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했는지 아닌지는 이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이나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구글 검색은 제대로 답하고 있느냐? 근데 거기 엉뚱한 정보 되게 많거든요. 우리 블로그에서 긁어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이게 엉뚱한 자료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챗GPT가 거짓말을 좀 잘한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 인공지능이라서 하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인간도 원래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구글, 네이버 이런 데 있는 가짜 자료도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다 하는 걸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연은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시 한 가지 그 앞에 창작이 뭔가 하는 그 질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생성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위상에 놓이게 될지. 또 해야 될 일이 뭘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좀 보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예술 작품 창작과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이미지나 그럴듯한 영상 생성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인공지능이 그 작업을 한건 맞아요. 근데 정작 예술 작품 창작과 같은 작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존재는 저는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그럼 다른 감상자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나 작품의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평론가하고 뭐가 다를까? 자, 사람이 이제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작품을 평가해서 남에게 제시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뛰어난 작가는, 이 예술가는, 아무 작품이나 남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분명히 자기의 작품을 스스로, 하여튼, 이 갈고 닦는, 우리 그 기억나시죠? 뭐죠? 그 독짓는 늙은이란 단편 기억나시죠? 그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다. 그러고 나서 제일 좋은 걸, 제시하는 반면에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랜덤 워크. 그냥 무작위로 이 작품을 산출해서 사람들에게 내놔요. 아까 생성 속도를 보셨지만 제가 유료라서 좀 빠른 것 같아요, 더. 하여튼 생성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지만 예를 들면 1,000개의 작품을 그림이라고 치자면 내놓을 때그 1,000개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평가 작업은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 챗GPT한테 따뜻한 봄을 주제로 예, 10줄의 시를 써라 이렇게 제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딱 10줄 나옵니다. 따뜻한 봄이 왔어요. 오, 얼마나 기쁜지. 공기는 상쾌하고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자연은 부드러운 바람으로 깨어나고 사방에서 새 생명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예,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면 쓰겠죠. 아마 물론 여기 영어는 훨씬 저기 뭐죠? 운을 맞췄을 거예요. Delight, bright, breeze, ease 이렇게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물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게 괜찮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 제가 잠깐만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여기 제가 따뜻한 봄을 주제로 10줄의 시를 써봐라고 방금 입력한 거고요. 생성했고요. 이제 번역을 줬는데 번역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하지만 영어로 된 부분을 보면 운을 잘, 라임을 잘 맞춘 거예요. Delight, bright, breeze, ease. Bright, light,
하모니.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인이라면 이걸 사람들에게 내놓을까? 이대로 내놓을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작위로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좋은지 나쁜지,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술 작품 창작을 비롯한 창작의 진정한 의미가 평가에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을 이 언어생성 인공지능한테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치평가, 대표적으로 법과 윤리, 예술, 그리고 새로운 가치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보다 더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관건으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더 이제 질문이 가능하지만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요걸 하나 제가 이제 철학하니까 철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철학 영역에서 번역의 의미가 뭘까? 또는 철학 영역에서 어떤 글을 쓴다는 행위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전문 영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생물학을 하고 있으면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무슨 생명 유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영역 아니면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보건이나 재활 같은 특정 전문 영역에서 이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진술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요약하고 남에게 전달하고 이런 종류의 행위가 뭘 가리킬까? 이건 되게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작자들은 뭐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다 해당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볼땐 비즈니스, 뭐 학문 이런 데서 대체로 이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그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비슷한 질문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 대학교나, 뭐, 그 전, 초중고, 이런 데서 뭘 학습해야 될까?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 이게 단지 뭐, 취직 잘, 뭐, 하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할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뭔가?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크게 질문으로 이제 남게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인공지능은 원리상 특히 이런 생성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검색해보니까 원리를 알려준 데 제일 저기 좋은 게요 그림이더라고요. 그림을 같이 잠깐만 보시면 무수하게 많은 언어들을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치면 이제 단어라고 쳐요. 이 단어 간의 관계를 그 다음에 학습했습니다. 오케이? 학습했더니 나는이라는 단어 다음에 너에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너를 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60%, 너에게가 30%, 오늘이 10%다라고 얘가 이제 분석해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을 찍은 다음에 다른 어떤 변수를 여기다 이제 부여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면 너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너를만 따라갈게요. 나는 너를 이렇게 입력하면 싫어해, 좋아해, 사랑해가 각각 30, 30, 40%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은 다른 조건을 주지 않으면 가장 높은 사랑해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출력물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단어와 문장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를 사랑해를 쓰고 나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 쭉 후보가 있고요. 후보들 중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이렇게 빈도가 높은 것이 이제 그 안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문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들 속에서 뽑아내서 제한하는 형태로 이제 출력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인공지능이 하는 게 뭐냐. 아까 평균적이고 이게 이제 통계적인 수준에서 정규분포 가운데 있는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그 제일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서 추리는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평균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것들에 집중한다. 물론 이게 가중치를 좀 바꿔주면요, 다른 쪽에서도 뽑아올 수 있게끔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평균적이고 통계적으로 중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다룬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또 질문까지 먼저 주셨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해당 분야의 가장 그동안 전수된 그잘 정립된 지식을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 인공지능, 이제 챗 GPT 같은 애들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게 과거의 교과서와 최신 논문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니까. 근데 전문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요. 지식의 변방. 다시 말하면 아직 교과서 수준으로 확립되진 않았는데 새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들을 과거 유산을 바탕으로 새롭게 탐구하려고 시도하고 그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는 사람. 즉, 기존 지식의 어떤 평균치를 자꾸 넘어서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자의 작업은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롭게 정립될 이 학습 자료의 채굴자 같은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로서 살아남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이분들이 뭘또 해야 되냐면, 인공지능이 어설프게 생성한 조금 오류인 지식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분별 능력이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하고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게 전문가가 앞으로 이제 그 자리하게 될 위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령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책을 읽어라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답을 주면, 아,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문맹이었고 글을 몰랐다, 책도 쓴적 없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아마 그것과 비슷한 어떤 작업이 예, 전문가에게 이제 남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제가 읽어드리고 답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질문으로 기회를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나온 번역서가 오번역이 많아 읽기가 괴로울 때가 많은데 번역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번역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요즘 너무 흥미롭게 보는 대목인데요. 요즘은 이제 구글, 뭐 파파고,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딥L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인공지능 번역기가 있는데요. 얘네한테 PDF나 워드 이런 파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분 내로 책한 권을 다 번역해줘요. 순식간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뭐라죠? 저널에 나올 만한, 신문이나, 그냥 일반 시사 저널, 이런 데 나올 만한, 가령 뉴욕커, 뭐 뉴욕 타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올 만한 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대중적인 실용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 뭐 이랬죠? 세 번째는 사회과학 정도 수준, 네 번째 자연과학, 마지막으로 철학. 이것도 각각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잘 하더라고요. 철학책은 거의 뭐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되게 그럴듯하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 뉴스거리 정도는 거의 다 된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잘 아는 과학자 계신데 이분이 학책 번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동안 그이 딥을 한번 써보고 더 이상 번역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정도로 지금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전 세계 동시 출간 이런 형태도 많이 시도될 것 같아요. 가령 아마존 킨들 같은데 책을 읽으면서 그 동일한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인공지능 번역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연동만 하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랄까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얼마까지 유의미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텍스트 투 이미지 인공지능을 이용해 게임에서 게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갖고 캐릭터 초안 디자인 가능할 텐데, 이 경우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미지 작업을 한다면 동 게임 캐릭터를 게임에서 게임에 사용하고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참고로 이미 이 게임 배경, 게임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스토리와, 그 다음 게임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를 바탕으로 스토리에 맞게 진행되는 영상까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 가 있는데요. 이 저작권 문제는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논란이냐면 이 오픈 AI에서 이제 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저희 그냥 가면 되나요?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오픈 AI 같은 데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데이터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 부분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미지 같은 부분에서 어떤 작가 작품을 허락받지 않은 채로 긁어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 작가들이 왜내그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했냐라고 이제 아마 당분간 법적인 소송이 그 빈번하게 발생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됩니다.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그 캐릭터나 스토리 같은 걸 생성해서 약간 손본 다음에 활용한다면 보통 우리가 저작권료를 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은 마치 워드 프로그램이나 뭐 제가 보여드린 PPT나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사고 나면 그 안에 결과물이 내 거로 이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게 저작권은 인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얘네가 그이 오픈 AI나 뭐 메타나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사용한 데이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원저작자와의 관계 이거는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어 정도면 언어는 가령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나 구글 북스 이런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저작권이 만료된 언어 데이터 그러니까 뭐 주로 고전들이 많겠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위키피디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백과사전 이런 거 역시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대목까지만 본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고 다른 분들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